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주말인 오늘 제주 지방은 구름 많고 제주시 구좌의 낮 최고 기온이 33.3도, 제주시 31.2, 서귀포 31.1도 등으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제주시 함덕과 협재 등 오늘부터 한달 동안 야간 개장되는 해수욕장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제주 지방은 휴일인 내일도 구름 많고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날씨를 보인다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 한림항과 비양도를 잇는 도항선이 비양도 주민들의 힘으로 재취항했습니다. 전보다 편리해진 뱃길에 관광객도 늘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만국기가 펄럭이는 도항선에 관광객들이 탑승합니다. 제주시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29톤급 비양도 천년호입니다. 승선 인원은 이전 도항선의 2배인 100명. 운항 횟수도 늘어나 제주시 한림항과 비양도를 하루 4차례 왕복 운항합니다. 전에 왔을 때는 배편도 없고 해서 자주 애용을 못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배편도 자주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주민들도 자꾸 여기를 애용할 것 같습니다. 도항선 운항에 나선 것은 일반 선사가 아닌 비양도 주민들. 제주시가 위탁 관리하던 도항선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배를 구입하고 도항선 면허를 취득한 겁니다. 비양도 주민과 출신 53가구가 도항선 사업에 출자했고, 운항 수익금의 일부는 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됩니다. 그 수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소득을 주민들 골고루 어떤 그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계절마다 꽃이 필수 있는 그런 섬. 이렇게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양도를 찾은 탐방객은 3년 전보다 40% 늘어난 8만여 명. 도선 사업이 수익 항로로 바뀌면서 주민 소득뿐 아니라 관광 산업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내일부터 전라북도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 산물 반입이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전라북도 고병원성 AI 방역대에 가금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내일 0시부터 전북 지역산 가금 산물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에서도 AI 방역대 해제를 위한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상이 없으면 오는 21일 도내 이동 제한도 해제될 전망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놓고 교총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제주도 교육청이 교육 전문 직원의 교감 또는 교장 전직에 10년 이상 근속하도록 한 규정을 8년 이상 재작한 자로 개정하려는 것은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총은 이성문 교육감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측근 인사를 위한 선고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번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주시 내모 고교에서 A모 교사가 휴식 시간에 운동을 한뒤 상의를 벗고 있는 남학생에게 옷을 입으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은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고 해당 교사는 지도 과정에서 막대로 학생의 몸을 건드렸지만 폭행 수준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4.3으로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진혼제가 오늘 제주시 봉계동 4.3평화공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진혼제는 제례와 진혼무, 주제사와 진혼사, 그리고 헌화와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양윤경 유족회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이뤄내는 것이 후손의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진혼제 마지막에는 참석자들이 함께 가수 안치환 씨의 노래 잠들지 않은 남도를 재창했습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이 빚어진 제주공항 주차장 시설이 확충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공항 주차장 안에 8개월간 공사를 마치고 810명 규모의 주차 빌딩을 준공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차 빌딩 준공으로 제주공항 여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738대에서 1588대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불이 나 내부 6제곱미터와 농자재 등을 태운 뒤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창고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소유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